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컴퓨터 한 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까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 이거 컴퓨터 부품인가? 이거 키보드 같네? 설명서 같은 것도 포장이 돼 있고요. 여기 이것도 컴퓨터, 오이씨,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이것도 컴퓨터 부품인 것 같은데? 요 옆에, 이거부터 까보도록 할게요. 이거 뭔데 이렇게 무겁냐? 어댑터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있어요. 20V 14A짜리 어댑터가 두 개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두 개 다 쓰는 건지 예비용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다 빼놓겠습니다. 전원 케이블도 총 두 개가 들어있고요. 요거부터 보도록 하죠. 와우. 오, 바닥에는 뭐 없고요. 비닐이 있네. 비닐부터 뗍시다. 이야, 죽이네. 보이세요? 컴퓨터가 엄청나게 아담해요. 조그맣다라는 게 그 ITX 수준의 그렇게 엄청 진짜 엄청 작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PC에 비해서는 훨씬 작아요. 높이가 높은 부분이 한 37cm? 낮은 부분은 한 34cm? 33cm? 정도 되겠네요. 여기 길이도 대충 한 37 정도 되고요. 여기 얇기는 11cm 정도 됩니다. 좀 두꺼운 데가 11.5? 12? 그 정도 돼요. 굉장히 조그매요. 오! 이거 SSD 핫스왑백이네요? 제가 여기 SSD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오! 아! 이 버튼을 이렇게 당기면 그냥 툭 튀어나오고요. 스프링이 있어서. 그전 상태에서는 이렇게. 오! 그리고 전면은 CD롬이 하나 있고 USB-C 타입 포트 하나, 그리고 여기 USB 포트는 USB 3.1 포트 두 개, SS 여기 10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이게 10Gbps 속도일 겁니다. 보통 이제 포트 색깔이 다른 색깔로 표기를 해두는데 블랙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블랙 색상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헤드폰 포트가 금도금이 돼서 탑재가 돼 있고요. 전면에 여기도 쿨링하는 이 타공망이 뚫려 있어요. 여기가 아마 흡기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석으로 붙어 있고 이걸 떼면 이 안에 나사가 있어요. 이 나사를 빼볼게요. 나사를 빼면 이렇게 열려요. 여기 설명서 없나? 키보드가 있네. 키보드랑 마우스가 들어있습니다. 무선 키보드입니다. 배터리 넣어서 사용하는. 마우스도 무선 마우스 같아요. 약간 에이수스, 글라디우스 이런 거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하지만 게임용 PC가 아니라 그런 PC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용 PC? 아니겠죠. 예, 게임용으로 넣어준 걸 겁니다. 예. 일단은 외관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USB 3.1 포트 2개, 그리고 3.0 포트 4개가 달려있고요. 뒷면은 이제 색상이 다르게 되어있죠. 그리고 램 포트 하나, 그리고 SPDIF 아웃 포트 하나, 그리고 나머지 오디오 관련 포트들 3개, 그리고 그래픽카드 USB-C 타입 포트가 하나 있고요. 이거 VR 기기들에 지원하는 거 사용하는 거일 겁니다. 그리고 DP 포트 2개, HDMI 포트 하나가 달려있고요. 전원 포트가 2개 있어요. 전원 포트가 2개 있다는 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블럭을 2개 다 장착해야 된다는 걸 뜻하죠. 한번 켜봅시다. 하나만 꼽아. 그래서 약간 예비용 포트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몰라. 아무튼 여기 이 사양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적혀 있어요. 일단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켜지네요. 네, 아예 켜지지도 않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켜보겠습니다. 오! 와, 그 막 켤 때 여기 막 칼 지나갔어요. 오, 로그라서 로그 마크 딱. 에이수스 로그 시리즈 메인보드를 쓰면 나오는 로고입니다. 윈도우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윈도우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제가 따로 깔지 않아도 돼요. 무선 랜을 연결을 할게요. 금방 전에 스펙상에서 봤듯이 무선 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연결을 안 하고 무선 랜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윈도우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RTX 2080이 달려있고요. CPU 같은 경우는 뭐 현재 게이밍용으로 정말 좋은 CPU인 i7-9700K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램이 2666 그냥 기본 순정으로 달려있는데 이게 8기가 2개인지 16기가인지 여기서는 알 수가 있죠. 4분의 1이니까 16기가 하나가 달려...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세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설마 16기가 하나가 달려있겠습니까?
16기가짜리 메모리 하나가 장착이 돼 있네요. 네, 괜찮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아, 개인적으로 더 추가를 하면 돼요. 메인보드는 G390 칩셋이 달려있는 메인보드가 탑재가 되어 있네요. 그 말은 오버클럭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일단 제가 이 컴퓨터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팀에서 이제 나머지 각종 프로그램들도 깐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제 벤치마크 프로그램들 전부 다 설치를 하고 와서 이제 이 컴퓨터의 성능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파이어스트라이크 보도록 하죠. 파이어스트라이크 테스트가 종료가 됐고요. 그래픽 점수는 26,851점이에요. 이 정도면 정상 범주 정도라고 봐야죠. 좀 점수 잘 나오는 게 28,000? 순정 상태에서 이 정도 수치면 충분히 잘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케이스가 지금 보시듯이 굉장히 미니미한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에서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거는 엄청 높게 나오는 거죠. PTX 점수는 잘 안 봐요. 보통 이제 파스를 돌리면 그래픽 스코어밖에 안 봅니다. 나머지는 크게 보지 않아요. 그냥 대충 잘 나왔구나. 그 정도. 컴바인 점수는 만점 초반대 정도가 9700K면 정상 범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스트 했을 때 온도 보시면 앞에 그래픽 테스트 구간까지는 CPU 온도는 70도 아래 한 60도 초중반에서 놀고 있고요. 그래픽 카드 온도가 70도 초반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그 뒤에 PTX 테스트 구간이 글카 온도는 이제 사용 안 하니까 쭉 낮아져서 60도 아래까지 떨어지고 CPU 온도가 90도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컴바인 테스트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CPU 온도가 89도까지 찍었고 그래픽 카드 온도는 69도입니다. CPU 온도는 로드가 좀 빡세게 걸리면 CPU 온도가 좀 올라가는데 그래픽카드 온도는 상당히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제가 아까 전에 한번 봤는데 이 케이스가 보시면 이거를 열면 여기 모드가 뜹니다. 여기 보시면 밸런스, 닫았을 땐 밸런스, 열었을 땐 터보. 이게 프로그램에 하나 깔려 있더라고요. Armory Crate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이걸로 이제 자동으로 뭐 센서 같은 게 달려 있나 봐요. 그래서 닫았을 때랑 열었을 때랑 달라집니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픽 스코어는 아까보다 점수가 조금 더 올랐어요. 27,248점. 뭐 소소하긴 하지만 조금 더 올랐어요. 나머지 부분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온도 보시면 온도가 아까보다 더 착하죠? 일단 글카 온도는 아까랑 비슷해요. 최고 온도 69도까지 올라가고요. CPU는 그래픽 테스트 구간에서는 60도 아래 계속 유지를 해줬습니다. PTX 테스트 구간에서 CPU 온도가 79도까지 밖에 안 났습니다. 컴바인 테스트 구간에서는 80도 초반까지 나옵니다. 그래픽 카드는 아까하고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지만 CPU 온도 쪽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 걸로 보이네요. 확실히 이걸 여니까 CPU 쿨링에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파이어스트라이크 볼 필요 없고 CPU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네벤치! 시네벤치 가보도록 하죠. 확실히 이런 거 할 때는 팬이 미친 듯이 돕니다. 여기 전면 쪽은 소리가 잘 안 들리고요. 팬이, 후면 팬이 엄청 빨리 돌아요. 배기 팬이. 시네벤치 끝났고요. 점수는 3,511점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9700K 점수에서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거의 정상 점수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클럭 다운은 전혀 없습니다. 올코 46배수로 그대로 작동을 했고 CPU 최대 온도는 97도가 나왔어요. 약간 턱걸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환경이 에어컨이 틀려있는 환경입니다. 25도. 그래도 이 정도 온도라면 좀 빡센 작업을 할 때는 CPU에 스로틀링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일반적인 게임할 때는 당연히 스로틀링이 없겠지. 혹시라도 스로틀링이 걸린다고 해도 컴퓨터를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를 이제 했을 때 조금 더 CPU 클럭이 낮게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네벤치까지는 봤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배그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배그 들어왔고요. 배틀그라운드 옵션은 해상도 FHD의 올 울트라 옵션에서 프레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9700K RTX 2080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램 오버클럭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상당히 높게 뽑아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램이 8기가 두 개 박혀서 듀얼 채널로 작동되는 게 아니고 싱글 채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확확 화면이 변하는 좀 작업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프레임 타임이 조금 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플레이를 못할 정도는 전혀 아니지만 아무래도 듀얼 채널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 확실히 프레임 잘 나오죠? 130 수준, 100 위에 갸악 나오죠? CPU 온도도 60도 초중반 수준 나오고
그래픽카드 온도는 70도 초반, 글카 클럭은 1860MHz가 나오고요. 제가 2080Ti만 쓰다 보니까 2080 기준으로 이 클럭이 높은 클럭인지 낮은 클럭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클럭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CPU 같은 경우는 순정 올코어 46배수 올코어로 작동이 되고요. 뭐 전혀 오버클럭이 안 돼 있는 순정 상태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K로 한번 올려봅시다. 지금은 이제 4K 풀업으로 해상도를 올렸습니다. FHD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FHD하고 비교하면 해상도가 4배예요. 가로 2배, 세로 2배. 뭐 수치상으로 보면 프레임이 4배가 떨어져야 되겠지만 4배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 프레임 보시면 이제 4K이다 보니까 그래픽카드가 98%, 99% 거의 그냥 100% 붙어있다 보시면 되고요. 아주 열일을 합니다. 프레임은 60프레임 초반에서 뭐 좀 떨어지면 59프레임 막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그래도 60프레임을 유지를 해줍니다. 확실히 2080 정도 되면 4K 60Hz 게이밍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풀업인데 이 정도면 옵션 약간 타협보면 60프레임 고정으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그래픽카드 온도가 완전 열일을 하다 보니까 70도 후반까지 올라가고요. 아까에 비해서 그래픽카드 클럭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1800, 금방 전에 1700 후반대까지 떨어지는데 쿨링으로 온도 유지가 더 안 돼서 그래픽카드 클럭을 떨어뜨려서 온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원래 어느 컴퓨터를 쓰든지 그렇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그래픽카드 온도가 너무 높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웬만큼 진짜 컴퓨터가 완전 불지옥이 아닌 이상은 그래픽카드가 온도 때문에 문제 생길 일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ASUS의 허리케인 G21 2080 탑재된 모델의 이제 성능을 봤어요. 뭐 달린 부품 자체가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성능일지는 인터넷에만 검색해도 이 정도 사양의 PC들과 거의 비슷비슷한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크게 뭐 성능에 대해서는 더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에서 성능을 본 이유는 이 부품으로 과연 이 케이스가 쿨링이 감당이 될지 그걸 본 거예요. 뭐 소음 부분은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와 진짜 소리 너무 커서 못 해먹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헤드셋 같은 거 끼고 사용하신다면 크게 문제 있을 정도 수준의 소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상단에 연결했던 SSD도 아주 연결이 잘 돼 있습니다. 여기 장치 꺼내기가 있어요. 삼성 SSD 860 EVO 1TB 꺼내기. 여기 꺼내기를 하신 다음에 하드웨어 안전재가 떴죠? 그러면 연결이 해제가 된 거니까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드디스크 같은 게 아니고 SSD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충격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 상태로 다시 이렇게 삽입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뜹니다. 마치 외장 SSD처럼 그냥 이 SSD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PC를 다른 데서 활용을 한다면 그 SSD에 게임 다 깔아두고 게이밍 컴퓨터에 꼽아서 쓰다가 여기 나중에 가가지고 그냥 꼽아서 바로 세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굳이 이 컴퓨터를 다시 뭐 업데이트 관리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앞에 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 부분이 여기 고무가 있어요. 이 고무를 떼시면 여기도 똑같이 나사를 제거할 수 있는 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사를 빼신 다음에 여기 뒤에 이거 카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이걸 잡고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뭐 이렇게 잡고 안 빼도 그냥 지문 맞춰가지고 그냥 빼도 되긴 하겠죠. 이렇게 벗기면 하드디스크는 아까 전에 1테라짜리 그거는 SSD 1테라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드디스크네요. 하드디스크 1테라 도시바꺼 달려있고요. 그리고 램은 일반적이게 볼 수 있는 그런 타입의 램이 아닙니다. 이거 무슨 타입이라고 하지? 소딤이었나? 노트북용 램일 겁니다 이게. 아무튼 이제 16기가짜리 하나가 장착이 돼 있고요. 포트가 총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총 32기가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8기가짜리를 사셔도 되고요. 여기 앞에 이제 ODD가 달려있죠. 그리고 추가로 여기 SATA를 하나 더 장착할 수 있는 이 포트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장착하라고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반대편을 한번 열어봅시다. 이쪽 면 같은 경우는 여기 구멍에 있는 나사를 빼고 요거를 요런 식으로 밀면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뭔가 떨어졌는데? 아하, 제가 아까 전에 USB 꼽아놨던 게 여기 걸쳐가지고 떨어졌네요. 오, 이렇게 빼면 바로 빠집니다. 여기 이제 패널에 LED가 달려있잖아요. 그 LED랑 연동이 되는 LED 케이블 같아요. 이거 뽑아주시면 아주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알루미늄 시트가 있는데 이것도 제거를 할 수가 있네요. 제거를 하면 아무래도 쿨링이 더 좋아지겠죠. 여기 전체가 이제 다 뚫리는 거니까. 뗄게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지, 혹시나 사실 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설명서 있는 부분만 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떼면 이쪽 부분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뚫려 보이고 쿨링에도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글로우 펜으로 달려있는 그래픽 카드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긴 CPU 쿨러. CPU 쿨러는 순행이 아니고 공랭 쿨러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CPU 쿨러가 그냥 직렬로 바로 후면 배기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거겠죠? 그리고 여기도 미니면 펜이 달려있는데 이건 뭐 칩셋 펜인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와이파이 모듈이 달려있고 여기에 SSD. SSD 모델은 삼성의 PM981이 달려있습니다. PM981은 970 EVO의 OEM 모델이에요. 이거 뭐 요즘에 OEM 모델인데도 그냥 AS 포기하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SSD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특별한 거 없지만 뭐 SSD 업그레이드 할 거면 이제 여기 뽑아가지고 SSD를 업그레이드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그래픽카드도 분리해서 그래픽카드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규격이 맞는 그래픽카드를 사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굳이 저는 그런 모험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업그레이드 안 할 거고 CPU도 뭐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겠지만 뭐 9900K 뭐 이런 걸로 9900K 근데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클럭을 조금 더 낮춰서 8코어 16스레드로 사용하시는 거 아니면 9900 같은 거 사셔가지고 다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다시 연결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켜서 BIOS 들어간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뽑았던 나사 있죠? 여기서 뽑았던 나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두겠습니다. 이런 게 고정시켜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아까 전에는 그 알루미늄 거기 막혀가지고 안 비쳤는데 뜯으니까 LED가 여기 비쳐서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스에 진입을 했습니다. 저번에 많이 보던 거죠? 거기 바이오스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그 ASUS 컴퓨터랑 거의 판박이처럼 생겼습니다. 네, 이 바이오스에서는 오버클럭 관련 설정은 아무것도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수동 있죠? 수동. 여기 수동을 하니까 클럭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올코어 40배수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50배수까지 오버클럭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 올코어 44배수 정도가 딱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올코어 44배수로 설정을 하고 시네벤치를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하죠. 네, 끝났습니다. 아까는 3500점 초반에 나왔는데 지금 3400점 초반까지 점수가 떨어졌어요. 100점 차이면 그렇게까지 크게 떨어진 건 아닌데 CPU 온도는 8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까 전에 97도 나왔는데 거의 10도 가까이 온도가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될 거는 가격이겠죠. 지금 이 ASUS의 허리케인 G21 이 모델은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모델이 그래픽카드가 RTX 2070이 달려있는 모델이 있고 RTX 2080이 달려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RTX 2080이 달려있는 모델이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최저가가 2070 모델이 274만원 그리고 2080 모델이 303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303만원에 메모리 8기가를 추가로 증정을 해줘요. 제 거는 이제 8기가 추가로 증정이 안 돼 있는 거지만 여기 이제 8기가 램 업그레이드 혜택까지 추가로 공짜로 제공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8기가를 추가로 얹어줘야겠죠? 네, 여기 8기가까지 이제 추가로 얹어주면 283만원이에요. 근데 뭐다? 여기 가격이 303만원. 그러면 20만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컴퓨터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컴퓨터 조립 싸게 한다면 한 3-4만원 정도로 조립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좀 비싼 업체에서 한다면 한 5-6만원 정도 쓸 수도 있겠죠? 대충 한 5만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288만원. 그러면 총 가격이 15만원 차이에요. 15만원 차이에 여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2년 AS를 보장을 해줍니다. 뭐 나머지 이렇게 부품을 구매하셔도 AS는 당연히 보증을 해줘요. 부품별로 기한이 다 다릅니다. 본인이 AS를 하시려면 뭐 컴퓨터 조립 업체에 문의를 하셔도 될 거고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업체들이 다 연락을 해서 AS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걸로 하시면 뭐가 고장나든 ASUS에 연락하면 ASUS가 알아서 AS를 다 해주겠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15만원의 가치가 있는가?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ASUS의 허리케인 G21 요 왕건제 PC를 보여드렸는데 저는 요거를 받은 거예요. 거실에 놔두고 이제 VR 게임 하는데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방 안에서 이제 방송으로 VR 게임을 할 때는 원래 사용하던 PC를 사용하겠지만 거실에 나갔을 때 이 PC를 막 갖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실에 놔두고 VR 게임 할 때 아니면 혹시나 뭐 TV 같은 거에 연결해서 영상 감상 혹은 뭐 이거를 NAS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여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아주 간지간하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사람이 방문했을 때 뭐야 저거?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